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을 대화 예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6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북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긴장 분위기가 지속되는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될 것이란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을 간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13일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입수했고 16일 오후 집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출장 중인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4년 군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 추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세부 과세 기준안을 전국 종교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사례금처럼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되지만 신방 사례비, 학교 강의료 등 비정기적인 사례비는 제외됩니다. 사택의 경우엔 해당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한 상황에서 제공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수정 검토를 거칠 계획이라며 명확한 내용은 내달 말쯤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